네, 그럼 토미 마그렐의 기타 부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곡을 칠때 가장 중요한 거는 8분음표들이 그 악보에 있더라도 얘네들을 전부 다이 리듬으로 끝에까지 쳐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딩이죠. 여기 세 번째 플랫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1번 줄은 뮤트를 시켜주고 가운데 네 줄만 소리가 나도록 그냥 업으로 치는 거죠. 업이 두 번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치고 있는데 그 1번 손가락으로는 그 5번 줄을 잡고 있지만 밑에 네 줄이랑 6번 줄은 같이 뮤트를 하고 있죠. 1번 손가락 하나만으로. 이렇게 1번 손가락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2, 3, 4번 손가락으로 지금 3번 줄, 4번 줄, 5번 줄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1번 줄이랑 2번 줄이랑 6번 줄은 예, 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1번 손가락으로 밑에 두 줄은 뮤트하고 엄지손가락으로는 6번 줄을 뮤트하고 그 다음에 친 다음에 예, 세 개를 잡아주고 예, 위로 슬라이딩 해주는 거죠. 코드는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 코드를 잡고 나서 살짝 살짝 띄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죠. 지금 5번 줄만 뮤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번 줄, 2번 줄, 3번 줄은 3번 손가락으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4번 줄은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6번 줄. 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6번 줄 두 번째 플랫을 치고 그 다음에 칠 때는 밑에 1번 손가락으로 얘네들 뮤트를 했죠. 그 다음에 개방 연치기. 네. 네, 그 다음
그 솔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네, 이렇게 되죠. 해머링. 이 1번 손가락이 그 1번 줄, 2번 줄, 2번 줄에서 1번 줄을 연속으로 잡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잠깐 펴주면서 밑에 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이거를 4번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4번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넘어가기. 하나, 둘, 셋, 넷.